여기다 토하시면 안 돼요. 물건 들어와서 한참 정리하고 있었구먼. 자네 강아지 너무 서운타 생각지 마라. 평생 내 손주 며느리로만 살게는 아니야. 애가 너무 아깝잖여. 이쁘고 저모 누지 많은 별들만큼 사랑해. 파이팅! 남편도 없이 애 혼자 키우면서 사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닌데. 너 이런 식으로 살림 얼렁뚱땅 나한테 다 떠넘길 작정이면 편의점 당장 그만둬. 우리 형이 너만 안 만났어도 그렇게 황당하게 죽지도 않았을 거고. 이게 다 형수 너 때문이라고. 오빠가 그렇게 된 게 내 탓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 얼굴 볼 때마다 형수 형수 그래왔던 거야? 건강해진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 경준군. 시간 참 빠르네. 수술 받은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다니. 널 차마 한강물에 처박을 순 없고 대신 물을 좀 뒤집어 써야겠다. 집으로 곧장 안 가고 형 보러 왔더니 아예 웬 정신 나간 여자나 만나고.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? 갚아줄 형편도 안 돼 보이는데 그냥 가세요. 뭐 하는 거야 지금? 복수하는 거야? 내가 부자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? 저기 10만 원씩 내가 그 무지무지 급해서 그러는데 동작 대비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? 한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. 앞으로 두 번 다신 볼 일 없기 바랍니다. 그쪽이랑 나랑 볼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? 사는 세상 자체가 완전 달라 보여. 안다니 다행이네요. 그건 싸워. 손님과 알바생이 의리가 있죠. 할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? 손님과 알바생 사이에 그런 게 있다고 믿어? 본격적인 경영 수업 전에 현장 경험부터 쌓아보고 싶어요, 할아버지. 네가 나랑 생각이 통했구나. 이 할애비도 준비 다 해놨다. 아니, 10만 원씩이 왜 거기서 나와요? 그동안 내가 일 가르쳐준 사람만 몇 명일 것 같아요? 그중 열의 반 이상은 첫날 와서 보고 다음날부터 연락도 없이 안 나와요. 왜? 막상 해보니 무지무지 빡세거든. 이거 대체 어떻게 까는 겁니까? 우와. 소주 얼마나 맛있습니까? 이영 씨의 평소 출연이 어떻게 돼요? 나 괜찮은 겁니까? 왜 자꾸 나타나요? 이영 씨, 집이 어딥니까? 데려다 줄 테니까 말 좀 해봐요. 누구세요? 지금 이 상황이 뭐죠? 아, 근데 세안이, 저 남자 몇 살이야? 되게 잘생겼다, 키도 크고. 언니! 이영이야! 얼굴 좀 보여줘봐! 누구야, 너 엄마? 얘 애인이다, 이 새끼야. 자기야, 이제 오면 어떡해! 울기도 잘 울고 웃기도 잘 웃나 보네요, 이영 씨. 안경 쓰셔야겠네. 울긴 누가 울었다 그래요? 따라 들어오긴 해요. 시제 맞추는 거 알려줄 테니까. 오늘이 마지막 근무였다고요? 이영희 씨, 잘 살아요. 신만호 씨도 잘 살아요. 내가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당신을 봐주는, 아니 참아주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내 동생의 엄마이기 때문이야. 경준이게 회사 나오기 시작한 날부턴 네 라이벌이야. 긴장해. 오늘은 고생 많았지. 네 얼굴 좀 보자. 보고 싶었어 오빠. 오빠도 솔직하게 얘기해봐. 오빠도 나 보고 싶었지. 아! 우리 도진이 세상 떠나고 목격자 찾겠다고 형님이랑 나랑 생업도 버리고 돌아다닐 때 그때 나한테 했던 그 말, 그 약속 지금 지켜주세요. 할아버지가 그러셨죠. 앞으로 딱 한 발짝만 나아가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거다. 만약에 그런 기회가 또 온다면 그땐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. 제가 가보려고요. TS 리테일에. 이영희 씨가 여긴 어떻게? 장경주 씨가 여기 왜 있어요?